在首尔，你也经常能够看见人们把房子建在山上居住，不然韩国也就不会被称为是发达国家了。看完韩剧，你是不是也以为在韩国的学生都住这样的？今天带你们看看在韩国真实的租房。한국을향한중국의조롱이더욱심해지고있습니다중국의유명소셜미디어인바이두소후빌리빌리등에서한국의단복을보고연진이의죄수복같다라고발언한것인데요해당캐릭터는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인더글로리에나오는캐릭터박현진인데아이러니한건중국은넷플릭스가정식서비스되는국가가아니라는겁니다결국불법적인루트를통해보았다고밖에는할수없죠뿐만아니라이전중국은도쿄올림픽에참가했던23명의중국선수들이금지약물을사용했었다는사실이뒤늦게밝혀지며논란이된적이있습니다그런데당시논란이되었던선수가운데무려11명이파리올림픽대표팀명단에있어서세계적으로비난을받고있는상태인데요그리고얼마전한중국인의발언이국내에큰충격을전했습니다현재국내에거주하는중국인의수가날이갈수록급증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를빌미로한국에협박성의발언을전한것인데요한국에살고있는중국인이많다생각을하고후원해라여기서후원이란한국전참전용사에대한보답을의미합니다당시한국을도운16개병력지원국에중국이포함되어야하나그렇지않다며생떼를부린것인데요또한이글이남겨진출처는한국전참전용사후원기업의홈페이지로선한행보를이어오던기업에게공격을가한것이며당시이기업은중국14억인구가와도역사는변하지않는다라며해당중국인에게일침을놓은적이있습니다그리고이런중국의시도에도해외의반응은미적지근하다고합니다이유는전세계적으로한국의역사를알리고있는한국인들이있기때문이라전해지는데요현재태국에도착한한국인의소식이전해지며큰화제가되고있습니다방콕으로부터 80km 떨어진태국의옛도시아유타야바로이곳에한국인을애타게기다리는수십명의태국인들이있다고전해집니다금방이라도무너질듯한판잣집단한명이살기도힘들것같은이집에13명의대가족이살고있습니다그리고수십년을빈병과오래된물건을수집하며가족들의생계를책임져온한노인이있습니다바로그가한국과아주깊은인연이있었는데요그저극빈한삶을사는태국의한노인으로만보여졌는데알고보니한국가를구한위대한인물이란것이밝혀진것입니다70여년전한국전쟁에21살청춘을바친차름셋당은자신의과거를밝혀오지않은채살아왔습니다그런데93세로쇠약해진몸에집세마저올라쫓겨날위기에처하자가족들을구하기위해지원을알아보던중이같은사실이밝혀진것인데요그리고해당소식이얼마전국내뉴스를통해보도되며많은한국인들이충격을받았고노고에대한보답을받기를바랬습니다그런데이때직접실행으로옮긴한국인들이나타난것입니다그들은현재시각태국에도착해있습니다그가보낸세월의시간이있기에서둘러보답하겠다며말이죠한국기업인프레쉬이곳은참전용사에게새로운주거지를마련하는데보탬이될후원금을비롯해손자손녀들을위한장학금지원을결정했습니다그리고이모든후원은직접전달하기위해태국행을결정하며지금이순간만남을진행중에있습니다놀라운건이기업이소수의인원으로운영되고있는상황속해외를비롯해국내참전용사들의후원을위해전국각지역을돌아다닌사실입니다지금보이는말도안되는공간에서거주하는참전용사들을위해이기업이나섰으며주거개선일상생활에필요한전자제품등을후원받을예정인데요이외에도국내참전용사식사제공생활비선불카드지원에티오피아안지로한대규모수술지원전쟁중다리를잃은필리핀참전용사를위한물품지원콜롬비아참전용사후원금전달등그야말로끝이없는후원행보를보이고있습니다심지어기업명으로후원을하는것이아닌여기보이는한국인들의이름을전달하며저희가한일이아닙니다많은한국인들이함께했습니다라며국가를대신해한국인으로서보답하는것임을전하고있습니다그리고많은한국인들이이기업을중심으로모여있습니다인프레쉬는최근현세대를살아가는한국인들이함께할수있는후원창구를열었습니다영원히펄럭이는태극기를담은이볼캡과티셔츠는참전용사들의헌신과노고를잊지않겠다는다짐을보여주고있습니다그리고일상속에서도착용가능한이굿즈들을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며 그 명단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많아질수록 한국, 태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까지 각국의 참전용사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참전국 16개국을 통해 더 많은 참전용사들이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동참하였으며 영상을 통해 평소 참전용사분들을 돕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한국 드라마 속 악역들의 주거지가 고시원이었던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드라마들은 바로 오징어 게임과 지옥, 그리고 타인은 지옥이다인데요. 먼저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 자본가들의 봉사자인 프런트맨은 허름한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다가 매년 게임이 있는 기간에만 섬에서 럭셔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또 드라마 지옥에서는 주인공인 정진수 역시 지옥으로 가기 전까지도 고시원 생활을 전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타인은 지옥이다는 부산에서 상경한 주인공이 다소 폐쇄적인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며 겪는 밀실 공포를 그린 스릴러물입니다. 특히 타인은 지옥이다의 경우 시작부터 고시원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변두리 재개발 지역 꼭대기에 위치한 데다 전에 살던 외국인 입주자가 죽어서 방값이 싸고 4층 여성 전용실은 화재로 불탄 곳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주인공은 좁고 더럽고 쾌쾌한 방에 누워 방 안을 둘러보는데 방음이 안 돼 전화도 받을 수 없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느낌이 연출됐죠. 그런데 이 세 드라마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자 중국 네티즌들은 대뜸 한국의 대학생들은 모두 좁고 더럽고 낙후된 고시원에서 살아간다라는 황당무계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 중국 특파원은 꽤나 악질적으로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거주 환경이라며 한국의 주택가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最真实的居住环境韩国人口呢5000来万吧其中1000万人住在首尔很多韩国人生活节奏都比较快即便是像首尔这样的一线大都市也很少有高楼大厦这可能是因为韩国的房屋都属于个人的固定资产吧 市中心也盖得并不是很高，而且都是几十年前的老房子。很多人看到这些的第一感觉就是，这简直太落后了。这明明就是一个大놖村嘛！这农村也并非是经济落后，首尔的交通还是非常便利的，已经覆盖到了城市建成区的每一个角落。但是当你离开了首尔，你就会发现，四处竟然都是山，因为韩国 65%以上基本全是山地。在首尔，你也经常能够看见人们把房子建在山上居住，不然韩国也就不会被称为是发达国家了。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난 역시 중국이 좋아 어쨌든 모두 중국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네티즌이라면 집이 모두 고층인 것은 아니지만 외관만 낙후돼 보일 뿐 실내 시설은 완벽하고 교류가 편리하며 산이 많음에도 운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진실한 한국의 주거 환경입니다. 중국인들은 고층 건물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가봤을 때 한국의 건물은 높지 않지만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어 좋았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중국인이 한국의 실제 거주 환경이라며 같은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하지만 영상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看完韩俊，你是不是也以为在韩国的学生都住这样的？这样的。今天带你们看看在韩国真实的租房。这位胖姐姐带我看第一个房子，月租90万，保证金1000万。然后是这样色的，loft，长得好看，但是忒小点，像鸽子笼。第二个月租85，保证金1000。但是这个房子吧，就有点像住在宾馆的感觉。你们看这厕所，有点那感觉。然后这个二楼吧，设计的非常不合理，我感觉我得跪着才能进去。这个房子是个新楼。 月租150保证金2000，简直就是我理想的大厨房、大落地窗，还带一个衣帽间。这个二楼吧，我感觉可以放3张床，储物空间也非常的够。这个价格实在太不美丽了。 해당 영상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말하는 낙후됐지만 영구 소유가 가능한 한국 집과는 반대로 좋은 거주 환경이지만 다소 비싼 월세가 진짜 한국의 거주 환경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내가 한국에 가면 고시원에서만 살 수 있을 듯 뭐랄까 한국은 너무 비싸다고도 할 수 없고 수입이 적다고도 할 수 없네. 어쨌건 한국의 소득 수준은 높으니까 말이야. 월세가 9천이안? 이미 너무 비싼데. 한국은 월세가 비싼 건 아닌데 보증금이 너무 비싸 라는 등 분명 첫 번째 영상에서 의미하는 바가 더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두 번째 영상을 보고 난 후 더욱 한국의 거주 환경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돈이 없어 쩔쩔매이는 한국 대학생들은 전부 쓰러져가는 고시원에 살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거주 환경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자 당황스러워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죠. 그들은 대부분 집의 환경도 환경이지만 비싼 월세를 모두 내고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렇듯 반응이 엇갈린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중국은 집을 사더라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주택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이 아닌 주택 건물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즉,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질 수 없으며 주택 소유자가 정부에 사용료를 내고 최장 70년간 토지를 빌려 쓰는 형식입니다. 최근에는 그 기간이 더 연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영구적인 내 땅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부자들이 더욱 한국 땅을 사들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현재 중국의 부자들은 모두 집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녀에게 집을 사줘야 자녀까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강박에 갇혀 어떻게든 자녀에게 집을 사주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또 결혼 전에는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박혀 있는데요. 이렇듯 집에 대한 강박이 강하다 보니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 영상 댓글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한국의 주택이나 빌라 건물이 외관상으로는 낙후돼 보여도 실내는 잘 되어 있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튼튼하게 지어 이후에는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손보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신축이 많은 것에 비해 매년 끊임없이 부실 공사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큰 화제가 됐고 규모 9의 강진도 견딜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을 고집하면서 휘몰아친 강풍에 지붕이 종잇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의 거주 환경을 더 선호하는 네티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2020년 기준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57,292건, 1,999만 5,837평으로 밝혀졌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면적 기준 5.4배나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내 한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국민들 역시 하루빨리 중국인이 한국 땅을 사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我到底是不喜欢中国还是在害怕中国? 최근 한국의 반중 감정이 심화되자 중국 측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어느 국가보다 한류에 미쳐있던 나라였는데요. 한류 덕분에 한국의 여러 브랜드들도 중국에 입점하여 인기 몰이를 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갖게 됐으니 말이죠.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금지하도록 명령했는데요. 한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몇몇 중국인들은 몇 년 동안 몰래 팬활동을 이어나갔지만 그 외엔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서서 함께 한국 비난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특성상 해외 플랫폼은 일절 쓸 수 없다 보니 중국에서 하는 말만 듣고 믿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이뤄지는 동북공정은 꿈에도 모른 채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빼앗아간다는 생각에 세뇌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중국 제품 PPL만 봐도 또 한국이 중국 제품을 자신의 드라마에 노출시켜 뺏어가려 한다고 욕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열광했던 한국 문화를 이제는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좋아했던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니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은 자연스레 더욱 극대화되고 말았는데요. 이 와중에 최근에는 한 중국 유튜버가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인들에게 세뇌를 당해 반중 정서가 생긴 것이다. 한국은 원래 중국에 열광하고 중국을 숭배했다라는 등 중국을 싫어하게 된 원인에 대해 중국이 밑보일 짓을 한 게 아니라 일본에게 세뇌당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中国到底是不喜欢中国还是在害怕中国 2015年 韩国民调有 75% 的韩国民众称讨厌中国 韩国KBC 更是播出了纪录片东方早点中国该片汇聚了数千名韩国民众对中国褒贬不一的评价
其中有 75% 的韩国民众称讨厌中国和中国人。其实在很久远的时候，韩国人是非常喜欢中国人的，韩国人也认为自己就是小中国，甚至韩国人把中国的祖先也当成自己的祖先。但如今的韩国民调却出现了 75% 的民众讨厌中国，到底是什么原因导致韩国人对中国的态度从一个完全崇拜的极端滑向了充满鄙视的极端？想要了解韩国是一步步如何讨厌中国人的，咱们还要从历史说起。我们回看历史，韩国一直生活在中国的松散统治中，并且韩国的很多文化都是从中国输入的，比如说儒家的价值观、佛教的建筑结构、文字，只不过在韩国都被韩国化了。并且韩国文化与中国文化有非常多的相似之处，甚至韩国人把中国的祖先也当成自己的祖先。就例如啊，中国的文武圣人孔子和关公已经被接到韩国享受供奉了，还有东汉末年的著名诗人、军事家、政治家、文学家、书法家，也就是曹操、曹孟德先生也被韩国人认亲了。其实咱们要说韩国人对中国的态度恶化，原因主要来自以下几个方面。第一，自从中国在明朝内战中崩溃，韩国人认为自己是继承了明朝的衣钵，自己才是正宗的汉族文化和制度的唯一传承者。他们甚至把日本啊、越南，包括琉璃球等等啊，全部排除在外。这一思想一直持续到19世纪，韩国被日本彻底征服。日本可以说对当时的朝鲜王国统治，无疑是通过强制的劝说和洗脑来增加反华情绪，而中国对朝鲜的支援则进一步强化了这种情绪，以至于韩国人对中国的态度从一个完全崇拜的极端滑向了充满鄙视的极端，从过去的中国文化始终追随者转变成了去中国化的积极分子。咱们都知道啊，韩国的目标是成为世界领先的文化输出国。不可否认啊，之前韩国在输出流行文化方面确实取得了成功，然而这也不可避免地与中国发生纠纷。从传统服饰到节日，从传统医药到中国古代名人国籍等等啊，韩国文化都在深受中国文化的影响，但却只是单方面的影响。也就是说，只有中国影响韩国，韩国是不可能影响到中国。比如当时中国人根据明朝的一些故事制作电视剧时啊，韩国人就大喊中国人偷了他们的文化，尤其是韩服。但是韩国人似乎忘记了啊，汉族传统服饰与韩服的相似之处。因为在古代韩国追随和借鉴了汉族的很多服装款式，可以说韩国压根就没有做任何的修改，也可以说是韩国直接照搬。根据韩国文朝天禄和言情禄，我们不难看出啊，韩国人对于中国人的态度演变。随着时间的推移，到了近代，韩国人甚至觉得自己比中国人更加优秀，乃至于排斥和鄙视中国人。其实说白了啊，还是因为韩国人无法从内心接受中国的强大。因为韩国人自认为自己实力超群，却在朝鲜战争中被中国打得丢盔卸甲。甚至最近我在网上看到了关于不少中韩关系的传言，说韩国要刻意出演中国，这让我非常担心，担心我们中国以后的大白菜该怎么办。开个玩笑啊，可以说韩国吃中国的饭，但却不说中国人的好。东南亚金融危机爆发以后啊，若非得益于中国的市场，韩国焉能走出困境？美国次贷危机爆发以后，若非益于中国的市场，韩国焉能走出萧条市场？尹锡悦当选总统以后，选择亲美而无视中国，韩国五月份的贸差就立马显现出来。而随着韩国半导体企业与美国合作的进一步加深，相信韩国的贸易差还会进一步扩大。再者说了啊，韩国的半导体行业虽然说开始抛弃中国市场，但韩国的民众就真的忍心疏远中国市场吗？咱们都知道，由于中朝关系的原因，韩国与中国1992年才正式建立外交关系，而中国也迅速成为了韩国第一大贸易国。韩国需要进口大量的中国产品，并且中国的农产品进口要比韩国的批发价还要便宜十分之一。那么大宝想问一下朋友们，韩国人到底是不喜欢中国，还是在害怕中国？이에중국네티즌들은괜찮아우리는 90% 이상이한국을싫어하니까상관없어우리눈에한국은안중에도없잖아싫으면그냥싫어하라그래우리는 90% 이상이한국인을싫어해한국제품과그들을경멸해그들은모두한국산이그들의체면을살려준다고하니까라는등유치한동조를이어갔는데요실제로최근들어중국에서는반한정서가빠르게확산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SNS 에서는중국의대표언론인으로꼽히는후시진편집장이중국은모든나라와좋은관계를유지하길원하지만그렇다고해서우리가대외적인여론에서끊임없이양보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라는글을남기며간접적으로한국정부의외교정책을비난했는데요24만명이넘는팔로워를거느린그의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정책을 향해 비난 어린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한 감정이 심화되자 지난 2009년 중국 배우 유혁비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한때는 미국 유학 시절에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죠 라고 말했는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중국 내에서 조회수 5억 회를 넘겼고 댓글은 온통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혐오 정서는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앙유럽아시아 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의 비율은 81%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스위스 72%, 일본 69%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디플로맷은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 앞서 중국 유튜버가 밝힌 일본 식민지 시절 당한 반중 세뇌 혹은 현대 문화 갈등 등보다 가장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특징은 글로벌 자연환경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밖에도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기술에도 부정적인 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중국이 개발한 백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등의 부정적 단어들이 주로 언급됐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꽤나 복잡하고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동아시아 3국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세 나라에는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